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중랑구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하여 봉축 대법회 개최. 중랑구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5일 오후 2시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지역 내 스님과 신도, 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중랑구 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봉축 대법회는 생명의 진리와 인간 삶의 고귀한 의미를 밝혀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본 행사는 불교의식에 쓰이는 북을 이용한 법고의식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헌양헌화, 법어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 중 학업이 우수한 30명에게 총 900만원 상당의 모범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중랑구 사암연합회는 매년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범 청소년들에게 각 사찰별로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달한 장학금 액수는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중랑구는 지난 9일 구청 1층에서 지역 내 스님들과 신도 등 주민 100여 명이 함께하는 감은사지 3층 석탑 모양의 석탑 등 점등식을 가지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 바 있습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구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모든 중랑구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